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노란 백이롱. 정말 예쁘죠? 참, 요즘 백이롱 색깔이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요. 서치로 폼에 심은 백이롱입니다. 잔잔한 꽃들이 피어있는 모습이 밤하늘의 은하수 별들 같죠. 너무 예쁩니다. 은하수 별이 흐르는 것 같아요. 옐로우 엔젤. 많이 오는 비 다 맞고도 이렇게 싱싱하게 노랗게 꽃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져보면 속은 이렇습니다. 내려버리면 이렇고.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잔잔한 꽃이 맺히긴 하는데 꽃 한 번도 핀 걸 못 봤어요. 이렇게 예쁘게 흘러내려서 예쁘게 자라고 있긴 하는데 꽃 보려고 키우는데 이렇게 맺히면서도 꽃을 안 보여줍니다. 언제 꽃이 피는 줄은 모르겠어요. 이 모습이 다인 것 같아요. 우리 집 리아트리스는 서로 의지하면서 많이 있어야 직립으로 자라면서 이쁘게 자랄 건데 이렇게 휘어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맨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막. 그러니까 애들이 몸살을 해서 이렇게 늦게 피웁니다. 아니 무엇이 이렇게 못되겠어. 찐덩이도 못 보던 건데 뭐가 이렇게 붙어있지. 아 약을 쳐줘야 되겠네. 당장 쳐야겠네. 원추리. 별별 배충들이 다 있습니다. 아 백합 예쁩니다. 하얀색. 이 전부 백합을 띄엄띄엄 심어가지고 띄엄띄엄 심어서 뭐 다른 꽃들하고 어우러져 피면 더 예쁠 것 같아 했더니 아 백합은 한 군데 모으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봉숭아 화사하게 예쁩니다. 키가 크게 안 자랐어요. 그런 키가 없었어. 키가 크게 안 자라니까 더 좋네요. 샤프란이 하나씩 여기 땅이 안 좋은지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얼마 안 남고 꽃이 하나씩 이렇게 핍니다. 노지에서 금관아 피고 있습니다. 참 이쁘죠. 이 꽃 참 예쁘지 않나요? 이게 아마랍니다. 아마꽃.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검색하니 아마꽃이래요. 이름 모양 말고 다른 모양도 동그랗게 되어서 있던데 참 예뻐요. 이 서커스 심어놓으니까 엎어지지도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애들은 이제 쓰러져서 피던데 이거는 이제 이런 꽃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피니 이쁘네요. 샤프란
이제 필 시기가 되었나 봅니다. 하나씩 여기저기서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나도 샤프라. 날이 이 씨앗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여기 언제 이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아 이걸 보니 이제 씨앗을 돌틈 사이 하나씩 떨궈 놔야 되겠습니다. 아 이쁘다. 여기도 보세요. 용을이 밋밋해가 있던 곳에 이렇게 나서 꽃을 피었습니다. 오호 여기도 매달 떨궈 놔야 되겠고 좋았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비를 많이 맞고 애가 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비 안 맞는 곳에다 넣었다가 요 며칠 한 이틀 이 햇빛이 좀 나길래 또 내놨습니다. 아, 딱 꽃 많이 피네, 꽃 많이 피어. 이렇게 이쁘게 꽃을 보여줍니다. 지선이 이 비 다 맞고도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싱싱합니다. 참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오공구루마 이렇게 심어서 이제 올해 한번 키워보자 싶어 심었더니 이렇게 이쁘게 꽃이 피었네요. 오공구루마 나지막한 화분에 이렇게 심어준 아이. 예, 그리 장마가 와도 끄떡 없습니다. 애기 속력구 아, 다금이질 둘러쓰고 막 행편없습니다. 낮은 화분에 이렇게 애기 속력구 이렇게 심어준 애들이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마보우 작은 분재 화분에 하마보우하고 늑줄고사리 작년에 심었던 넌추럴귤 열매다. 열매를 꽃 많이 핀 것한테 비하면 많이 달지는 않았습니다. 밑으로 내려온 애들 산모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 큰 거미줄 바이솔. 아 여기 무름이 오길래 아, 더 높이서 심어야 되는데 낮아 놓으니까 바로 무름이 오길래 막 안으로 비 안 맞는 곳을 들였습니다. 들이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그 뽑아버리고 난 이후에는 무름이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평소국 이렇게 철사로 갖고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위로 피는 것도 이쁘죠. 벨가모 아, 뱀꽃나무도 막 클라하니 엄청 실크네. 이걸 외목대로 쫙 키워야 되겠다. 다 잘라 삼목하고 비누풀 의외로 예쁩니다. 선물 주신 분 감사합니다. 문빔 예쁘죠? 노란 색깔
문빔, 썬빔, 뭐 물빔, 뭐 여러 가지던데. 아이고야, 이 청아지 손이가 여기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서로 뒤엉켜가지고 엉망이네, 엉망. 하얀 슬란만 피고, 이 빨간 슬란이 없다, 없어졌다, 다 약해 죽었나 보다 했더니,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이 늦게 피나 봐요. 반갑다. 아, 백화등에서 새순이 나옵니다. 참, 언제 자랄까 했더니, 새순을 내어주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성장을 하겠죠. 장미가 많이 피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피었나? 뒤쪽에서 많이 피었네요. 마타피아도 이제 많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덴드롱, 이제 안에 이쁜 이 애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우, 이쁘다. 싱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부발디아. 아, 이쁘라. 나비야, 이 흙에 왜이 흙을 팠노? 여기에서 고사리가 나고 있는데. 아이고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참말로 꽃 키우는데 애로가 많다. 예쁘게 피는 꽃이 있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새끼들. 보자. 가지 마라. 아젤리아가 피.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불쌍한 것들. 내가 새끼들을 꽂지 않았는데. 울타리 화이트 캔디가 이제 제법 피었네요. 자, 내년에는 이제 기둥을 박았어. 안 넘어지게 그물로 쳤어. 딱 이쁘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손을 봐요. 삽목한 애들 옮기고 여기 그냥 이대로 두었더니 얘들도 요 그대로 자라고 있네요. 3291님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 외목대로 키운 국화. 화분이 커서 다른 화분에다가 이제 옮겨주었습니다. 장마철이 되어서 뭐 몸살 없이 잘 적응을 합니다. 예쁘게 피었죠. 정말 이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